게임 TV. 자, 2017 NALCS 2일차 경기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곧 1경기에서 1채널에서 지금 LCLG 픽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네. 아마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테크니컬 이슈 문제로 이 상황이 올바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밴픽 시작됐죠? 하직스 밴을 한 거 보니까 그 지겹도록 나오는 렉사이카직스 구도를 하지 않고 좀 더 다른 픽, 다양성의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글을 1티어 말고 좀 나는 거, 다 2티어까지 포함해서 나눠 먹자. 자이라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미스포춘을 미스포춘이나 자이라 둘 중 하나를 하기 싫을 때 배나는 거예요, 전픽은. 미스포춘이나 자이라 둘 중 네. 하나에 엮이기 그 한정되기 싫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카밀벤 역시 후픽 후벤에서는 르블랑, 카밀, 랭가 거의 고정벤이죠. 저희가 랭가를 선배했어요. 뭐 여튼 저희가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MB팀의 정글이 닌자 선수로 교체가 됐어요. 예, 리라 선수의 데뷔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봤는데 리라 선수가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했던 팀의 성향에 소화되지 못했 아니 어울리 리라 선수가 못한 건 아니죠. 어울리지 못해서 서로 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스크린 과정에서 낙오가 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팀 NB에서 네. 이 첫 경기에서 닌자 선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이 경기에서 리라 선수가 투입될 경우도 있는 거고요. 네. 현재 말자하 먼저 나왔고요. 말자 마오카이는 선픽으로 무난한데 말자 같은 경우에는 후픽 룰루로 카운터 치는 모습이 몇 번 나왔었죠. 리신 선픽했어요. 네. 리신이 어저께 네. 컨트랙트 선수가 리신으로 대활약을 하면서 LCS NA에서만큼은 닌자가 네 문 선수가 리신 아직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뽑았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겠는데 NA에서 아직 리신의 위상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이스 나왔습니다. 드디어 NA에서도 제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LCS에서 제이스가 안 나오다가 오늘 이후와 NA에서 한 번에 제이스가 또 나왔어요. 그동안 픽을 숨긴 걸지 전력을 숨긴 걸지 아직까지 탑일지 미드일지는 좀 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애쉬 역시 선호하는 픽이고요. 이렇게 되면 예상하신 대로 바루스가 나오지 않을까. 바루스 혹은 진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아니면 또 예상을 깨고 막 칼리스타 이런 거 네, 새로운 픽. 칼리스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경기 내용을 봤을 때. 네, 그렇죠. 네. 바루스 역시 바루스. 믿고 쓰는 바루스. 네. 바루스를 픽했을 때에 어떤 대회를 가도 바루스를 픽했을 때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시아바루스는 아무리 봐도 비슷한 점이 많은 원딜이에요. 이니시에이팅도 가능하고 라인전도 강력하고 생존기가 없으면서 사거리가 길다라는 것까지. 지금 플라이캐스트에서 렉사이 밴을 했고요. 이신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정글들을 견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을 만한 정글러가 뭐 2티어 때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라프도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있었고 뭐 아이번도 예상보다 LCS에서는 자주 나오고 있고 네. 아직 나머지 정글들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네. 뭔가 하나 꼽아드리기는 어렵고 네. 앨리스까지 밴했습니다. 앨리스는 지금까지 모습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밴은 자주 되고 있고 지금 네. MB 측에서 트위스티드 페이트와 신드라 밴인데 네. 신드라 밴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패를 요새 메타가 아닌데도 견제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하이 선수가 오더 플레이어면서 특패랑은 성향이 잘 맞는 그런 미드이기 때문에 좀 견제를 해준 것 같고요. TMNB가 운영에 말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코르키. 아, 코르키 나왔습니다. 코르키도 각각 맞는 픽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바루스와 애쉬의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점이 한두 개 정도 있는데 네. 애쉬는 이니시 거리가 바루스 조건부에 따라 바루스보다 훨씬 길다는 거고 네. 바루스는 포킹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게 둘의 차이겠죠. 이렇게 되면 코르키 픽으로 인해서 네. 블랙캐스트가 포킹에 네. 한층 오. 힘을 더 실었고 올라프 네, 아까 언급드렸던 올라프가 나왔고 탑으로 제이스가 가네요. 이렇게 되면 역시 히포 해설이 예상한 대로 네. 올라프가 나왔습니다. 리신 상대로 주도권이 밀리지 않는 정글 하면 물론 플라이캐스트가 최대한 밴으로 견제를 해보려 했지만 올라프가 네. 남아있었죠. 아무래도 닌자 선수가 리라 선수가 아니고 닌자 선수로 로스가 교체가 되면서 네. 정글 위주로 주로 견제를 했는데요. 카르마와 말자는 무난한 서포트 구도고요. 둘 다 1티어 픽으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밴픽 구도라면 팀 엔비아 플라이캐스트 어떤 라인과 어떤 선수가 키포인트가 될까요? 일단 초중반 라인전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이스가 얼만큼이나 주도권을 가져오느냐. 아 네. 탑에서 마우카이를 상대로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느냐. 지금 탑에 탱커를 안 넣었거든요. 포킹 조합을 상대로 이니시는 분명하게 필요한데 그걸 보통 맞는 역할은 텔레포트와 연계할 수 있는 탑인데 네. 그 부분이 좀 공백인데 제이스가 상대 탑은 최소한 묶어놓고 압박을 할 수 있어야 스플릿 푸시가 돼야 포킹 조합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어요. 아 탑에서 압박을 계속해야만 포킹 조합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고요. 네. 제가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게 말씀드리면 그 포킹 조합의 카운터는 탑에서 1대1을 이기는 스플릿 푸셔 혹은 강력한 이니시에이팅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네. 저희 제가 전에 몸담았던 네. 팀에서는 포킹 조합을 정말 애용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 당시에 스플릿 푸셔의 대표라고 평가받는 피오라가 굉장히 흥하던 시절인데 네. 그 피오라를 제가 탐켄 치를 하면서 좀 라인 전 주도권이 넘어가진 않을 정도로 반반을 유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합의 힘으로 이긴 경기가 몇 번 있어요. 네. 네. 그럼 반대로 네. 팀 MB의 제이스 세라프 선수가 문 선수의 리신과 볼즈에게 네. 압살을 당해 버린다면 일단 마오카이가 제이스를 1대1로 이길 수 있는 그림은 거의 안 나오고요. 네. 아무래도 문 선수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갱킹 의식을 한번 삐끗해서 한두 번 죽다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오긴 할 텐데 네. 그런 그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리신을 상대로 주도권이 뺏기자는 올라프를 그린 거거든요. 올라프는 초반 주도권에서 정말 강력한 정글러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힘이 빠지지만요. 네. 자 드디어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블루팀 엔비어스 그리고 레드팀 플라이퀘스트입니다. 이번에도 초반에 큰 움직임은 없어요. 그리고 카르마 픽에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카르마는 만트라와 고무 스킬로 좀 팀 단위 기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네. 거리를 재는 포킹 조합에서는 제법 도움이 되죠. 아 네.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엔비어스 팀 약간 기분 나쁘죠? 뭐 패시브 덕분에 그렇게 데미지는 입지 않았습니다만 기분이 나쁘죠? 한대 톡 치면서 네. 한 13원 정도 이득 가져가고요. 서로 역버프를 시작하고 있는데 요즘엔 원래 요즘 정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무난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카직스와 렉사이 네. 구도에 나올 때 그 구도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네. 카직스는 첫 바퀴 피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네. 보통은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봐야 바이에까지 먹고 기한을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네.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렉사이만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카직스를 잡은 쪽은 좀 움츠러드는 게 초반 정글 패턴이고 네. 무난하게 간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네. 자 미드에서는 초반부터 딜교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리신 레드 이거 지금 올라프가 포션 소모를 하지 않고 피를 깎은 상태로 들어갔죠. 지금 리신의 체력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강타 썼어요. 체력해보겠어요.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난하게 도망가면서 카운터 정글 성공합니다. 문 선수
닌자 선수가 좀 망설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좀 처음부터 정글링을 하면서 네. 쿠션을 미리 먹어두고 사정을 하고 있으면 체력관리 계속해서 탈진 걸리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딜견을 해줍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킬을 위한 탈진이 아니었고 그냥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는 각이다라는 생각에 쓴 탈진 같네요. 이렇게 되면 미드 주도권을 하이 선수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알렉스 선수의 유차는 주도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든 스타일이니까요. 네. 아까 마저 하던 말을 이어서 하면 네. 닌자 선수는 아무래도 올라프의 패시브를 활용해서 네. 공격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일부러 포션을 먹지 않고 반피 상태로 레드로 직행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건 정말 아니란 플레이입니다. 상대의 정글이 우리 정글에 침입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쪽에 시야 장악을 할 수가 없던 초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크게 아프게 작용한 것 같고요. 포션을 먹었으면 체력 관리도 훨씬 더 잘 됐었고 저렇게 눈 뜨고 레드를 뺏기지 않았겠죠. 네. 현재 각 라인전 상황은 비슷비슷하고요. 딜 교환. 미드에서 그렇게 주도권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탈진을 썼는데도. 네. 네. 문 선수의 리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레벨 1레벨 차이 나죠. 다시 맞습니다. 이거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음파 맞추고 공명이 일기업까지 들어가면서 따라갑니다. 계속 붙을 수 있을까요? 솔방울탄. 아 솔방울탄으로. 어 이거 오히려 제이스가 물려요. 이미 지능 그립인데 빼고 보는 거는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니죠. 예, 다행히 무마 됐습니다. 이거를 전멸. 같이 음파. 전멸 교환. 아 음파 맞추고 가능한가요? 데미지가 되나요? 살짝 아쉽습니다. 한 대. 여기까지 직접적인 손해는 MB 팀에서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림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프를 리신한테 초반 주도권. 네. 그 목적을 보고 골랐는데 아까 사소한 실수로 레드를 뺏기면서 지금 레벨 차이 때문에 주도권이 벌어지고 있어요. 포션을 미리 마셔두지 않은 스노우볼링이 결국 여기까지 굴러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네. 바텀 라인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만화 소모가 심하다 보니까 먼저 기한을 타주는 모습이고 근데 와드에 보였었죠? 네. 한번 기한 방해 받고 바루스만 기환을 하고 하르바는 남아서 경험치는 챙기는 걸로. 영리한 툴입니다. 탑을 이제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세라프도 주도권 잘 가져와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받아먹게 되면 CS도 훨씬 앞서가게 되고요. 네, 이건 원래 예상했던 그림이고 여기서 좀 더 차이를 벌려야 합니다. 제이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벌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각 미드와 정글이 서로 스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미드를 가만히 놔둘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레벨링을 하는데 치중을 할 것인지. 올라프가 초반 정글링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한 캠프 차이 정도로 레벨이 복구가 됐죠. 네. 뭐 그래도 리신이 지금 정글 상황을 보아하니까 네. 능력 타이밍이 좀 더 빠를 것 같고 주도권은 계속 리신한테 있지 않을까. 지금 올라프 픽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고 있어요. 초반 주도권을 바탕으로 안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확인했고요. 초반 주도권을 바탕으로 무언가 해야지 리신을 상대로 밀리지 않아야 하는 올라프 픽을 했는데 리신도 비슷한 성향이긴 한데 올라프는 더욱더 극단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신을 상대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약간씩 모자랐고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 선수. 그래서 박을 보죠. 이거 용의 분노 충격파 들어가지만 이 살아나기 힘들죠. 퍼스트 블러드. 하이 선수가 정확하게 퍼스트 블러드 가져갑니다. 탑에서는 대결이 이루어지면 서로 정비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것 같고. 네. 플라이 퀘스트가 선취점 먼저 가져가면서. 정글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닌자 선수가 원래 미드 포지션이다 보니까 네. 정글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거 유치가 키면서 전멸 있거든요. 도끼! 벌목 당했죠. 방금 건 정말 괜찮았네요. 네.
지금 아까 딜그한 이후에 제이스가 만화가 없다 보니까 네. 몰수 선수가 좀 정비를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당연한 생각인데 좀 허를 잘 찔렀습니다. 허를 잘 찌르고 네. 스킬샷도 굉장히 정교했고요. 네. 똑같이 역시 공허충이 1등 공신입니다. 스킬도 막아주고 딜 교환도 알아서 해주고 참 귀엽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본인의 레드를 뺏기지 않고 챙기고 있는 닌자 선수. 하이 선수의 템트리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저는 3일째 물론 3일째 하이템이긴 합니다만 3일째 네. 하이템 우선순위가 아마 광해검 그리고 탐식의 망치 다음이 세이검인 걸로 아는데 세이검을 네. 먼저 갔어요. 굉장히 특이한 어제부터 LCS NA에서는 NA LCS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템트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공격 속도에 치중을 해서 좀 더 빨리 많이 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어제는 또 카타리나 주문 포식자가 모여졌었죠, 기억나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템트리를 보여준 선수들이 이긴 적은 없습니다만 예, 네, 죽음의 무도 칼리스타라던가 네, 선정수 쿨하게 핑화는 무시하고 바위계 사냥 뒤돌아서 지워주고요. 미드는 서로 라인만 지우는 좀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네. 정글 주도권에 따라 서로 사이드 한쪽 사이드 올라프가 지금 피해 다니고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딜교환하고 있습니다. 체력 많이 깎았어요. 지금 아래쪽 정글 사이드에는 네. 용을 먹고 있고 위쪽 미드 부시에는 감지와드가 있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의 시야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올라프는 이 근처에 없구나. 그래서 앞발길이까지 활용해주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일방적으로 딜교환에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것도 앞으로 들어가요. 오히려 여기서 마법의 수정 화살 들어가면서 황천의 소나기 제대로 들어가고 이쪽 저쪽에서 제대로 중격파 빗나가고 바텀에서도 싸움 계속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는 유효탕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네. 플라이 퀘스트 공허충 너무 아파요. 살아남고요. 이렇게 되면 플라이 퀘스트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방금 하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굉장히 저돌적인 플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하이 선수는 지금까지 두뇌파 플레이어라고 평가가 극명하거든요. 네. 예, 전부 다 플레이에 판단 근거가 있었어요. 완벽하게 계산된 플레이였다라고 네. 말씀해주고 있고요. 여기 탑에서도 네. 이거는 세라프 먼저 10분경에 미드 정글 싸움만으로 타워를 부시는 건 굉장히 크죠? 말자 아직 황천의 소나기 없기 때문에 발키리를 여유있게 빠져나가는 모습. 플라이 퀘스트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미드에서 여기 시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드 주도권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싸움을 먼저 열 수 있는 그리고 코르키가 저렇게 저동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기서도 충격파 전멸로 깔끔하게 피해내면서 네. 저 구도까지 예상을 했으면 저 선수는 정말 똑똑한 선수네요. 고도의 지능 네. 내가 이렇게 앞에서 어그로를 끄면 우리 하나가 분명히 포커싱을 맞춰서 충격파를 쓸 거다. 그것만 전멸로 피하면 이긴다. 굉장히 영리합니다. 계속해서 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하이 선수입니다. 문 선수와의 호흡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예. 11분 30초가 지나가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골드 2000 정도 차이 납니다. 1대2의 스코어. 바람 드래곤 플라이 퀘스트가 하나 가져가 있고요. 타워도 먼저 철거했습니다. 레몬네이션 선수가 아래쪽에서 제대로 맞추면서 이거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호페 사슬 제대로 끌고 들어가고 황천의 소나기 하지만 카르마의 열정을 주었고요. 다시 한번 문 선수 리신 핸드포트 반응 속도는 세라프 선수가 좀 더 빨랐지만 플래시 교환으로 킬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코르키가 합류가 좀 더 빠르고요. 역시 미드 주도권을 바탕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하이 선수고요. 볼스 선수의 텔레포트 속도가 살짝 아쉽긴 합니다만 네. 아무런 결과에 변화를 주지는 못했어요. 물론 조금 더 일찍 탔으면 플라이 퀘스트가 이득을 보는 그림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플라이 퀘스트가 애쉬를 잡아내면서
일방적으로 다시 한번 이득을 가져갑니다. 라인도 탑에서 밀어놓고 왔고요. 코르키가 지금 3일째까지 딱 나왔죠. 저 타이밍부터 코르키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강력한 타이밍이죠. 네. 시야 체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페이스 체크를 너무 당당하게 했습니다. 혼자서 있을 리가 없거든요. 최대한 바루스의 딜을 억제하기는 했지만 네. 너무 많이 맞고 시작해서 카르마가 마무리를 했고 서로 플래시 교환만 하면서 상황이 끝났어요. 네, 레몬네이션 선수의 전멸 활용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용의 분노 있기 때문에 살짝 숨어 있어 봤는데 레몬네이션 선수가 어느새 같이 와서 상대편 정글 시야 장악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드는 정비 타임 잡아서 별로 싸움을 내기에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아마 시야장만 하고 빠지지 않을까 싶네요. 플라이캐스트 오히려 레드를 세라프 선수에게 넘겨줍니다. 네, 이번 건은 세라프 선수에게 힘을 달아준다기보다 수정화살! 마법의 수정화살 제대로 들어가면서 황천의 소라기가 이게 정비 타이밍이었거든요. 아 제대로 잡아냅니다. 이번에는 걔 제대로 킬을 그렇게 패시브는 있어요. 패시브 있는데 과감하게 파고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역시 판단 근거가 부족하면 그 플레이는 하지 않아요. 아! 오! 알텍 선수! 꿰뚫는 화살로 블루의 심장을 깔끔하게 꿰뚫었습니다. 스틸 성공. 아까 방금 제이스가 레드를 먹은 플레이에 좀 설명을 붙이자면 네. 저런 경험을 몇 번 해봐서 아는데 네. 위쪽에 바텀 듀오가 무게중심이 쏠리면 네. 정글도 보통 그쪽을 맞춰주는 게 맞거든요. 탑라이너는 서로 1대1을 냅두고 레드 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레드 네. 쪽으로 인원 투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먹는 거지 제이스가 뭐 전멸교환 됐고요. 제이스가 뭐 압박을 더해라 이런 목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그냥 겸사겸사 주는 겁니다. 겸사겸사? 네. 근데 그렇게 얻으면 또 기분은 좋아요. 그렇죠. 먹을 거 하나 그냥 쟤 먹으면 너 먹어 이런 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못 먹던 거 먹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 탑에서는 CS 약 40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그렇게 로밍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세라프 선수가 일찍 빠졌죠. 그렇죠. 지금 상황만 보고 봤을 때 네. 지금 여기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네. 엔비어스 팀이 약간은 약세로 보이는데 약간 힘 플라이캐스트 선수들이 미드와 정글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여러 곳을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래곤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 하이 선수의 플레이가 주요했죠 아까. 제이스 보나요? 아직 플래시 없거든요. 전멸 없어서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주웠습니다. 하이 선수와 볼스 선수의 완벽한 합작품. 그러면서 문 선수는 유유히 바다의 드래곤 혼자서 챙겨가고요. 세라프 선수의 불안한 모습을 지적하는 거라면 아무래도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야 장악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너무 라인을 밀다가 1대1 압박에 집중을 하다가 다른 부분에서 소홀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씩 불안감이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하이 선수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운영도 깔끔하고 제가 두뇌파라는 이전 정보를 마법의 수정화살 빗나갔고요. 네. 이전의 평가를 좀 의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 선수가 플레이 메이킹을 시도를 할 때마다 네. 그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분명히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근거가 부족하고 충분하고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리그거든요 이곳이. 예를 들면 바론을 무작정 친다던가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곳인데 네. 그런 곳에서 저런 선수가 있다는 건 굉장히 독보적인 선수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네. NALCS 경기의 특성상 예. 머리보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조금 빈번한데 예. 두뇌를 사용하는 블라이캐스 선수의 하이 선수와 레몬네이션 선수입니다. 팀의 오더를 깔끔하게 제대로 수행해주고 있죠. 별로 먹고요.
MB 선수들이 적정글 침투를 노려보고 있죠. 블루 타임과 겹쳐서 위쪽 정글에 살짝 인원 분배가 없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팀 MB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마법의 수정화살로 분위기 쇄신을 꽤 하고 있긴 한데 한번 네, 빗나가죠. 네, 유효타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블루를 달고 있는 코르키 신나죠. 저 스킨이 코르키가 나올 때마다 보이고 있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오션 자체가 뭔가 오 이거를 앞발퀴리 거의 아우 힐 써주면서 회복 스펠 빠졌습니다. 잠깐 하이 선수가 들어가기 전에 0.5초에 각을 재는 플레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미니맵을 잠깐 확인하면서 인원 분배를 체크했던 것 같아요. 뒤에 네. 누가 있는지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들어가도 된다 라고 상황이 생각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주체 없이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과평가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은 아닌데 네 원래 조금 박하긴 하시죠. 네. 제가 치는 드립도 깔끔하게 커팅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커팅하시고 네, 서로 대치 상황. 아 코르키가 한발 한발씩 쏘는 미사일이 너무 아픈데 이쪽도 아프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플라이 퀘스트의 조합은 좀 포킹 조합에 가까운 쪽인데 이렇게 대치 고도가 됐을 때 이니지걸 탱커가 없거든요. 지금 뱀비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니시를 뭐 전멸 황천의 소나기 아니면 마법의 수정 화살 이 두 개밖에 없는데 받아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플라이캐스 입장에선 그리고 포킹 조합을 짤 때 보통 네. 뭐 탑에 제이스를 넣어서 포킹의 화력을 극대화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네. 포킹 조합의 핵심은 물리지 않는 각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이렇게 탑에 탱커 같이 원거리 이니시에이팅 스킬을 대신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장벽을 세워야 완벽한 포킹 조합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스 선수 기량이 아니라 단순히 마오카이픽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네요. 아 볼스 선수가 특출나게 뭔가 잘한 건 아니지만 벤픽이 굉장히 좋다. 네. 네. 그 벤픽의 배경에는 레모네이션 선수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계속해서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공책에다 계속 뭔가를 치명타가 발동되면 한 발씩 쏘던 걸 세 발이나 쏘네요. 그리고 우소변사포 코르키 아이템 들면은 네. 저 템이 딱 완성이 되면 마법의 수정화살 눈앞에서 이렇게 빗나가게 되면 근데 방금 거리는 반응으로 피하기 힘든 거리였는데 네. 좀 아폴로 선수의 스킬샷 미스가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되면은 엠비어스 팀의 사기가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방금 궁을 쏘기 전부터 계속 초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긴장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ALCS 2017 스프링 들어가는 엠비어스 팀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좋네요. 바로 트라이? 바로? 바탕에 이런 거 할 때 바로? 주변에 있거든요. 그거 확실합니까 이거? 텔레파. 이거 황천의 소라기가 허무하게 빠지고요. 공어충 이렇게 강하긴 한데 부패사슬 제대로 잘리고요. 충격파샷 대박 3인공! 충격파는 대박이지만 제대로 유효하게 들어지 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영 제대로 유지됐고요. 네 마무리 되고요. 문 선수가 들어가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습니다. 아 이걸 못 잡네요. 바론을 치는 것까지는 여타 북미 팀의 그림들이 오버랩 돼가지고 살짝 불안불안했습니다만 그리고 역시 C9는 똑똑한 사람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네. 바론을 먹는 건 무리니까 오면 바로 싸움은 열자라는 생각에 문은 제스처를 취하고 알자가 역공을 취했으나 그 역공을 생각하던 선수가 하쿠오 선수밖에 없었어요. 네. 말자가 순간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먼저 끊기고 충격파가 대박이 들어갔지만 말자를 먼저 끊어내면서 진영을 올바르게 잡은 플라이캐스트 팀이 그대로 이어나갔죠. 네. 여기서도 부패 사슬 때문에 너무 허무하게 먼저 잘리고요. 여기서도 문 선수가 계속해서 활약을 합니다. 유신 굉장히 멀리 날아가네요. 거의 절반 이상을 더 날아간 것 같죠.
바로는 획득하지 못했습니다만 화염의 드래곤으로 연결해서 깔끔하게 가져가고요. 아까 문 선수도 들어오는 엠비어스 팀이 물려고 들어오는 챔피언들을 깔끔하게 3인 당구킥을 차면서 한타를 미신의 용의 분노처럼 돌진을 카운터 치는 스킬도 포킹 종합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전멸이 없을 때 마오카이가 전멸이 없거나 부패 사슬이 없을 때 부족한 이니시를 채워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거는 포킹 조합에 어울리는 특성이라기보다 니신 자체의 특출난 장점이죠. 그렇죠. 올라프 혼자 삐져나와 있어요. 들어가는데 바로 라그나로크 빠집니다. 무섭죠. 성장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주변 팀원들이 훨씬 더 플라이캐스트 선수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바로 여기에 시야가 없긴 하거든요. 시야는 없지만 이게 부르는 건지 먹은 건지는 좀 더 봐야 돼요. 네, 매날리기로 시야 확보했고요. 아, 시야가 체크되니까 바로 빠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상대가 좀 더 부르면서 진영이 무너졌을 때를 통해서 이니시를 봤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볼스 선수가 타이밍 맞춰 귀환을 했었죠. 인병대 텔레포트를 활용하려고. 네. 다시 한번 바론 쪽에 핑이 계속해서 찍히고 있고요. 세라프 제이스 바텀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미드로 회귀합니다.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꽤나 길어요. 팀 MB 선수들이. 플라이캐스트는 계속 일관된 태도로 바론 쪽 시야를 지우면서 상대를 호출하고 있고요. 네. 원래 포킹 조합에 싸우는 방법은 상대의 HP를 먼저 포킹으로 깎아놓고 그리고 이니시를 유리한 체력 상황으로 거는 게 이기는 레퍼토리인데 아무래도 글로벌 골드가 너무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그냥 깡으로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새 25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스코어는 킬 스코어 2-7. 우리 4천 골드가량 차이가 납니다. 플라이캐스트. 네. 그리고 플라이캐스트의 조합이 그렇게 극단적인 포킹 위주의 조합도 아니고 지금 코르키 패시브 달고 있죠. 하지만 무리한 플레이는 절대로 하지 않는 하이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데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시 바론. 다시 한번 바론. 다시 바론. 지금 탑의 라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데 저 일부러 좀 느리죠? 가는 속도가 이거 거의 먹은 것 같은데요. 먹었어요. 아, 전혀 견제받지 않고 깔끔하게 먹으면서 바로 이니시까지 들어가나요? 이렇게 발키리! 황천의 소나기를 풀었고요. 말자하가 운영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상대한테 바론을 계속 호출하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네. 이니시를 걸려고 했던 행동이 한 두세 번 누적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MB 선수들이 좀 진영을 잡고 바론 쪽으로 뚫고 나가는 과정이 두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론을 체크하는 과정을 망설였고 이렇게 좀 헌납을 하다시피 바론을 꽁으로 줬네요. 바론이 공짜로 플라이캐스트를 바론을 공짜로 먹었기 때문에 이 바론 버프를 들고 있는 미니언들을 막을 제이스? 수 있는 방법이 제이스가 전멸 빠지고요. 애쉬의 회복도 빠졌고요. 아까부터 알텍 선수가 보이지 않게 부패 사슬 한 번에 계속해서 전멸 스펠을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미드 억제기 타워도 밀리고요. 계속 압박을 이어나갑니다. 영리한 플레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충격파와 뭔가 이런 다 뭉쳐있을 때의 한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마법의 수정화살 잘 피했고요. 마법의 전멸 진입. 이거 성장력이 너무 차이나니까 그냥 단순히 충격파 들어가지만 딜싸움으로 가면 이겨요. 마오카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딜이 너무 모자라요. 미드 억제기 파괴되고요. 너무 스무스하게 사상도 없이 미드 밀어냅니다. 저렇게 다섯 명의 위치가 서로 다 보이는 싸움에서 마오카이가 그냥 전멸로 깡이니시를 열어도 성장력 차이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플라이캐스트가
성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글로벌 걸드 7천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실 어저께의 경기에서도 이렇게 네. 약간 우세한 상황에서 운영의 미숙이나 네. 한 번씩 잘리는 플레이 때문에 되게 경기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플라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정말 꼼꼼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오더 플레이어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다 보니까 계속 네. 누군가가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느 판단에 대해서 팀에게 의견을 물으면 네. 확실하게 체크해 주는 사람이 둘이나 되기 때문에 아~ 지금 그런 잔실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하이 선수 절대로 죽지 않겠다는 의지. 헤르메스의 10m를 올렸습니다. 예. 하이 선수가 바텀에 있으니까 바론 버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이 4대 4여도 네. 무리하지 않고 있죠. 네. 이거 뭐 1대 1 이길 수 있나요? 저게 막혀버리면 제이스가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자신 없을 거거든요 지금 세라프 선수. 홀키 탈진이 없기는 하지만 계속 후킥 맞고 있어요. 스킬샷의 실수도 살짝씩 미스가 나고요. 네, 확실히 MB팀이 판단력이 흔들리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이 선수 단 한 발도 맞은 척 황천의 소나기 부패 사슬 뒤쪽으로 마오카이 격파 마오카이 구원 딜이 안 돼요. 딜이 용의 분노 그 와중에 알텍 선수가 프리딜 마루스 계속해서 프리딜 코르키. 아래쪽에서 코르키 예. 코르키 앞발킬이 코르키 앞라인 교환을 MB 선수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점점까지 하면서 이거 다 쓰러졌습니다. 하이 선수가 사이드에서 등장하면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어느새 앞발키리로 노데스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팀 NB를 플라이캐스트가 찍어 누르고 있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잘하는데요? 정말 잘하는데요? 저희가 분석해온 결과와 굉장히 다른 결과가 플라이캐스트 GG! 영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체감이 엄청 잘 되네요. 하이 그러게요. 원딜에서도 잠재력이 있는 아폴로 선수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 노련함으로 똘똘 뭉친 플라이퀘스트 팀이 예. 노련한 오더로 팀 MB를 1경기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원딜 기량 부분에서는 솔직히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네. 경기 내용 자체가 누군가 관리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확확 들 정도로 플라이퀘스트 팀이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를 선보이셨었고 그 중심에는 하이 선수의 근거는 확실하지만 과감한 플레이가 있었어요. 네,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하이 선수가 계속해서 계산된 플레이로 이득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플라이퀘스트가 팀 MB를 1경기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고 다음 경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NALCS 2017 스프링 스플릿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